네, 2세트 박주호 선수의 초구 가겠습니다. 자, 과연 좀 만회가 될 수 있을지. 자, 우선 초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하이런으로 어떻게 보면 기세를 한번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1세트 몸을 풀기도 전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일단 초구 성공합니다. 자, 우선 초구는 확실한 득점으로 성공을 시켰고요. 마르티네스는 5 쿠션, 박주호 선수는 직접. 네, 옆돌리기. 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안쪽으로 키스를. 살짝 멀어지죠. 길게 벗어납니다. 아무래도 지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회전을 줄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자, 옆돌리기. 보는 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노란 공과 지금 사이 공간으로 빨간 공을 키스를 잘 처리해줬고. 네. 자, 내 공은 빠질 데가 없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자, 바깥 돌리기 또 들어와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공이 또 한 번 모여주고 있는데요. 우승도 벌써 다섯 번이나 해놨고 정말 뭐 테이블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마르티네스죠. 그리고 매 시즌 거듭할수록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자기 관리를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리뱅크. 자, 지금 포쿠션으로 노리나요? 네, 뒤로 공략이군요. 아, 군더더기가 없네요. 네. 뱅크샷 세 번째 성공. 자, 다음 공 배치를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뒤로 지금 공략을 해줬어요. 사이 공간이 있습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돌아 나온 코스. 아, 뱅크샷 두 개 연속. 1세트에 뱅크샷 두 개 붙이면서 하이런 11점까지 갔었거든요. 어마어마한 오늘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득점이 시작되면은 언제 끝이 날지 모르겠어요. 네. 포지션도 지금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 이 키스가 살짝 빗겨나가죠. 자, 6점. 뱅크샷 두 개 포함한 6점. 일단 포지션은 있었는데 키스가 조금 아쉬웠죠. 그렇죠. 지금 1적구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두껍게 맞았기 때문에 빨간 공이 지금 많이 내려오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조금 더 얇은 두께가 필요했습니다. 옆돌리기 갑니다. 박주호 선수. 10점 돌렸고요. 네. 자, 우선 편안한 두께와 편안한 속도를 사용할 수 있는 왼쪽으로 잘 공략을 해준 모습이고. 자, 바깥 돌리기로 끌어서
지금 진행시킬 것 같은데요. 자, 키스가 살짝 났어요. 좀 길어집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끌어서 가면서 키스와 내공이 지금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내질 못했어요. 자, 마주쳐 오죠. 여기서 살짝 키스. 저는 경기가 좀 풀리지 않고 있는 박지호 선수고요. 역점 앞선 가운데 마르티네스 사이 공간을 또 들여다봅니다. 자, 원뱅크인데 오, 앞쪽 빠져나갔어요. 아, 뱅크샷 오늘 4개 성공했는데 처음으로 실패했네요. 그렇죠. 지금 이런 배치는 마르티네스 선수에게도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는 배치였어요. 밀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네요. 자, 이닝 1점씩 붙여가고 있는 박지호 선수 현재 2점. 자, 지금 빗겨치기로 3쿠션 직접 공략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적구인 빨간 공이 쿠션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자, 타임 파울이 버저가 울리긴 했는데 동시 타격으로 봤고요. 그러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와, 정말 아슬아슬한 타이밍이었어요. 2초, 1초. 거의 동시긴 한데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득점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임아웃을 사용해서 지금 좀 더 여유 있게 플레이를 해줬으면 아마 득점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자, 또 뱅크샷. 두툼하게 걸리고 말았네요. 자, 두 이닝 연속 공타 마르티네스. 지금은 걸어쳐서 리버스 형태로 진행되는 공이었는데 너무 두껍게 걸리면서 지금 키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박지호 선수 넉점차 추격전 3이닝에는 공타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 또 굉장히 지금 갑갑한 상황이에요. 네, 공이 쉽게 와주지만은 않고 있어요. 뱅크샷 돌입. 자, 살짝 걸치면서 살짝 짧은 진입. 자, 기회가 될 만한 지금 코스였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지금 회전력까지 줄여줘 가면서 각도를 길게 형성을 잘 시켜줬는데 조금 모질한 모습이에요. 네. 두이니 연속 공타. 마르티네스도 현재 두이니 연속 공타. 옆돌리기가 있습니다. 옆돌리기. 1점. 잘 만들어냈고요. 빨간 공도 아주 부드럽게 잘 밀어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집에 있는 자기 테이블에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정확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자, 되도록이 뱅크샷. 어깨 뻗어 내려오면서 득점. 지금 다시 한번 또 뱅크샷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들어갔다가 조금은 지금 타격을 주면서 쿠션으로 붙어오게끔 지금 만들어줬거든요. 굉장히 지금 좋은 선택을 해줬습니다. 네, 공의 구름이 아주 좋았고요. 뱅크샷 5개 성공하고 있어요.
번 갑니다. 자, 너무 깊어요. 네, 조금 뻗어나갑니다. 자, 일적구가 지금은 두껍게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밀리는 각도까지 지금 생각을 해주면서 지금 시도를 해주었는데 생각보다 밀리지 못했어요. 네. 지금 잘 치고 있거든요, 마르티네스. 지금 잘 치고 있어도 네. 자기 경기의 내용에는 지금 만족을 못하는 그렇죠. 지금 모습이에요. 네. 자, 박지호 선수. 자, 밀어치기. 야, 이게 또 앞쪽 빠져나갔어요. 자, 이런 공들이 좀 맞아줘야 지금 어떻게 보면 기세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네. 되돌아오기. 7점 앞서고 있는 마르티네스. 노란 공 오른쪽을 이용한 리버스 시도인데요. 자, 살짝 깊어 보이는데요. 회전이 더 쭉 들어가지 못합니다. 밀림을 최대한 좀 억지를 시켰는데요. 그렇죠. 억지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쿠션 이후에 생각보다 밀림이 많이 네. 나오면서 자, 마지막 회전력을 한번 믿어봤지만 닿지 못했습니다. 자, 3이닝 연속 공타의 박지호 선수. 뱅크샷을 노리네요. 자, 지금 뱅크샷 코너 깊숙하게 들어가야지 지금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잘 풀어냈습니다. 박지호 선수의 첫 뱅크샷 득점. 찾아온 기회 놓치지 말아야죠. 대회전 갈 수 있죠. 자, 키스를 지금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 아래쪽으로 내렸고 아예 지금 짧게 노렸네요. 그죠. 지금 대회전은 키스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네. 지금 직접 시도를 해줬는데 회전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두껍게 처리해서 이제 빨간색 공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키스 제거 샷이었거든요. 실패로 돌아왔다. 자, 이번 세트에는 공타가 좀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벌써 세 번의 공타가 있고요. 자, 지금은 또 걸어치기로 리버스인데요. 네. 자, 코너에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자,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박지호 선수도 공격 이후에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지금 가는 공이 네.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거든요. 자, 박지호 선수. 직접 찾아갑니다. 1점. 갓돌리기 득점. 마르티네스가 지금 두 이닝 연속 공타. 이럴 때 지금 박지호 선수가 치고 나가야죠. 그렇죠. 지금 충분히 치고 나가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또 공까지 좀 괜찮게 놔주고 있어요. 역돌리기. 진입각도 좋았습니다. 오늘 박지호 선수도 지금 차분히 지금 하나씩 잘 풀어 나가고 있어요.
자, 밀어서 옆 돌리기. 자, 좀 짧게 돌리는 각이죠. 좁은 틈으로 빠져나 곱게 올라섭니다. 자, 잘 공략했어요. 네, 3연속 득점. 회전 두께 잘 맞아 돌아가죠. 그렇죠. 지금 굉장히 모든 3박자가 다 지금 네.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안정감을 찾은 듯 일단 두 점 차로 바짝 좁히고 있습니다. 박주호 선수. 자, 대회전인데요. 자, 돌아 나온 코스 키스가 돌아 나왔고요. 공은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지금 대회전 스트로크인데요. 자, 저 키스까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잘 빠져줬는데 네. 아. 자, 지금 키스 타이밍은 재빨리 잘 돌아섰거든요. 아, 이게 너무 아쉬운 상황이에요. 네. 공마저 돌아섰습니다. 자, 9대 7 두 점 앞서는 마르키네스. 빗겨치기. 자, 지금 끌어서 바깥 돌리기. 빗겨치기로 대회전이네요. 빗겨치기로 대회전. 키스. 힘이 좀 많이 붙이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마르티네스 선수도 지금 평정심을 약간 잃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 네. 계속 컨디션이 좋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지금 미스를 많이 하면서 지금 조금 급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일찌감치 지금 힘이 빠져버린 거죠. 키스도 나긴 했습니다만요. 자, 9대 7. 마르티네스가 3이닝 연속 공타입니다. 우선은 박지호 선수가 계속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오히려 지금 몰려있는 박지호 선수가 조금 더 지금 차분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자, 대회전 코너로 늘어질 수 있나요? 늘어질 수 있나요? 자, 이게 늘어졌잖아요. 1점. 와, 살짝. 와, 지금 좀 짧게 진행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슬아슬했는데. 와. 아, 이거 묻었습니다. 네, 묻은 거죠. 자, 지금 카메라도 거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네. 와. 아, 이거 뭐 심판만 지금 식별 가능한데. 야, 아, 이거 정말 심판만 식별 가능. 슬쩍 움직였네 앞쪽에서. 정말 바람이 치고 네. 갔다고 할 정도로. 흔들바위. 1점 차. 투뱅크 타고 아하 조금 얇게 걸리죠. 좋은 길을 놓쳤네요. 한 점 차까지 바짝 추격 박지호 선수. 조금 얇게 걸렸어요. 자, 익스텐션을 장착했습니다. 마르티네스. 대회전. 아, 대회전 득점. 4이닝 만에 득점 풀어갑니다. 질렀죠. 익스텐션 장착. 그렇죠. 스트로크를 크게 하지 않고 좀 컴팩트하게 하면서 정교함을 잘 살려냈습니다. 10점대 올라서는 마르티네스고요. 안으로. 두께가 중요한데요. 이번 두께로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지금 진행을 시켰는데. 자, 익스텐디. 조금은 또 길게 빠지는 거.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르티네스 선수 입장에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지금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수비가 같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쉬운 두께의 처리였죠. 자, 두 점 차입니다. 박주호. 앵클샷. 대회전. 자, 최대한 코너 깊숙이. 너무 찔러놨는데요. 상당히 길게 지금 빠졌죠? 지금 생각보다 지금 코너에 너무 깊숙하게 네. 지금 박히면서 각도가 너무 길어졌어요. 아, 이건 너무 길었어요. 아, 몰아놨습니다. 마르티네스로서는 기회가 되죠. 스페이크샷. 현재까지 다섯 개를 성공하고 있는 마르티네스. 뒤로 공략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여섯 개째 뱅크샷 성공. 완벽하게 지금 시스템을 이용해서 지금 뒤로 공략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다시 8장 모드로 들어간 박주호 선수. 12대 8. 석점 남아있는 마르티네스입니다. 껴치기. 1점. 3점. 아,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득점으로 연결. 남은 점수는 2점. 1세트보다는 이닝이 좀 길어지고는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좀 공타가 많았죠, 마르티네스. 그렇죠. 중간에 너무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은 집중력을 잃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지금 찾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공이 다 붙었네요. 찾아내야죠. 자, 지금 어떤 지금 길을 찾아낼지 굉장히 지금 궁금한데요. 이로 뒤로 갈까요? 뒤로 짧게 가나요? 자, 와. 자, 키스가 남수 튕겨나갔고요. 자, 지금 굉장히 지금 얇은 두께를 이용해서 옆돌리기 지금 길게 시도를 해주었는데 네. 자, 두꺼운 두께가 맞으면서 키스가 났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이 좀 보이질 않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배치는 튕겨나갔어요. 이런 위대한 선수도 굉장히 네. 힘든 배치예요. 아, 두께 빼기 쉽지 않았고요. 일단 키스가 딱 버티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일단 3대 8 박지호 선수. 힘이 갈 수 있을지. 자, 회전력이 끝까지 살아있나요? 아, 좀 짧아지죠. 그렇죠. 지금 회전력이 네. 중간에 빨리 풀리면서 각도가 지금 짧아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두툼하게 바깥 돌리기 대회전. 짧은 진입 각도가 되고 말았고요. 9이닝 연속 공타 박주호. 아, 뱅크샷입니다. 마르티네스. 오늘 6개 성공하고 있고요. 자, 플러스트로. 오, 사이 공간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플러스트 뱅크샷은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 테이블의 영향도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받는 공이기 때문에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풀어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5점 차 극복할 수 있을지 박주호 선수. 안으로 갑니다. 코너 돌아설 수 있나요? 코너 잘, 돌았고 잘 돌았는데 와. 오, 득점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쉽지 않은 컨트롤이었거든요. 지금처럼 코너를 깊숙하게 지금 돌아 나와야 지금 득점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네. 지금 잘 노려줬어요. 두께 정확했고 아, 코너를 정말 바짝 돌아 나오면서 득점. 그리고 옆돌리기.
여기서 키스가 아, 나고 말았습니다. 자,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지금 흰 공을 많이 내려가지 않는 쪽으로 지금 선택을 해줘야지 키스 처리가 쉬운데 네. 아, 생각보다 얇게 맞으면서 키스 타이밍이 나고 말았어요.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좀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스트롱 키스에 의해서 실패. 13대 9 마르티네스 두 점 남아 있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을 이용해서 리버스 시도인데요. 자, 완벽하게 휘어져서 들어가야 돼요. 아, 너무 휘어집니다. 네. 자, 휘어지는 타이밍이 너무 일찍 나왔어요. 네. 확 휘어지고 말았죠. 자, 조금 더 뒤로 빠지는 형태로 나왔다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 너무 빨리 휘어지면서 이적구를 바로 맞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베스트 샷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렇죠. 안으로 갑니다. 자, 우선 코스랑 속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살짝 올라오면서 득점. 자, 그래도 이번 세트는 바짝바짝 지금 따라붙고 있는 박지호 선수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생각보다 이닝이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감을 잘 찾을 수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타임아웃을 썼습니다. 박지호 선수. 변치만은 않은 마르티네스. 자, 지금 노란 공에 지금 하단 당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흰 공으로 옆돌리기 상당히 괜찮아 보이거든요. 자, 비켜치기로 가네요. 돌리기가 더 나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지호 선수의 스트로크가 있겠죠. 자, 비껴치기. 자, 내려가는 코스. 아, 역회전 걸렸어요. 자, 비껴치기 실패로 돌아갑니다. 일단 키스에 걸렸고. 자, 지금 옆돌리기도 흰 공과 빨간 공에 또 키스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껴치기 선택을 네.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르티네스 타임아웃입니다. 설마 뱅크샷인가요? 자, 지금 뱅크샷인데 지금 네. 원뱅크 걸어치기냐 넣어치기냐 이제 자, 끝내기입니다. 자, 지금 되돌아오기 지금 시도인데요. 자, 끝내기 회전이 더 회전이 아. 더 받아주지 못합니다. 아주 좁은 틈이었기 때문에 공략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자, 지금 되돌아오기가 시도가 가능할 만큼 지금 공간이 있었군요. 네. 아, 정말 좁은 공간이라 되돌아오기는 없다 생각을 했었는데 쑥 들어왔다 아. 빠졌고 회전만 더 걸렸으면 지금 득점이 그쵸. 되는 상황입니다. 석점 차입니다. 과연 박지호 선수 극복할 수 있을지요. 자, 빨간 공으로 비껴치기 또 다시 한번 코너를 넣어치기로 가네요. 아, 그러나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말았죠. 자, 계속 진행 중이에요 지금. 오. 운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런 게 한 번씩 들어가면 상대 선수 멘탈 흔들리거든요. 그렇죠. 넣어치기. 이게 간혹 타이밍 맞아서 득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따라주질 않습니다. 자, 두 점 남겨놓고 지금 3이닝 연속 공타의 마르티네스. 딱 돌리기.
했죠. 네, 타이밍 잘 풀어냈고요. 세 포인트. 자, 우선 바깥 돌리기도 굉장히 지금 잘 풀어냈지만 지금 다음 공 배치가 또 쉽지만은 않게 서 있어요. 또 몰려 있는 박주호 선수고요. 바운딩이 나오는 샷인가요? 자, 바운딩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지금 노란 공, 그쵸? 네. 리버스 형태 지금 진행인데. 자, 휘어지면서 옵니다. 자, 휘어지기만 했네요. 4이닝만의 득점. 일단 세 포인트에서 이닝을 넘겼습니다. 자, 마르텐 선수도 노란 공 지금 반대쪽 벽에다가 잘 붙여놨어요. 네. 오늘 리버스가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렇죠. 지금 원하는 거 반대로 가요. 리버스라고 하는지. 네. 넉점. 자, 박주호 선수. 이럴 때 필요한 건 하이런이 되겠죠. 자, 5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1초 남기고도 들어가요. 득점 실패. 아슬아슬했습니다, 지금. 2초. 1초. 네. 시간을 거의 다 쓰면서 들어왔죠. 지금 공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각을 할 시간이 많이 없었거든요. 네. 자. 두임이 연속입니다. 자, 세 포인트 옆 돌리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 바꿉니다. 옆 돌리기에서 지금 바꿨어요. 지금 옆 돌리기 시도했을 경우 지금 키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으로 길게는 살짝 짧게 빠지네요. 자, 다음 이닝 또 넘기죠. 길어지는 세트 15이닝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르세네 선수도 지금 시간이 타임아웃 썼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자, 처음부터 안으로 돌리기를 지금 공략을 봤다면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간에 쫓기는 짐 스트로크이 되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넉점차 추격점 박주호 선수. 겹치기 하나 붙여갑니다. 샷을 노릴 수 있는 기울기인데요. 자, 지금 뱅크샷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회로 지금 작용이 될지. 네. 석점 차고요. 뒤로 지금 공략할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길게 쳤을 때 각도가 딱 걸려 있긴 네. 합니다. 걸렸어요. 네. 중요한 순간에 뱅크샷. 한 점 차. 다 표정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마르티네스. 잘 걸렸어요. 그쵸. 굉장히 지금 좋은 두께가 맞아주면서 네. 또. 먼저 맞추고 가겠죠? 그렇죠. 지금 비껴치기로 살짝은 밀려서 들어가야지 지금 각도 형성이 좋은데요. 자, 비껴치기 돌아서 아, 득점 갑니다. 동점 타이 세 포인트 박주호 선수. 지금 4연수 득점. 하이런 5점으로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 자, 최대한 회전력을 또 잘 살려주면서 지금 비껴치기 잘 성공을 시켰고. 똑같이 세 포인트. 자, 지금 바깥 돌리기 직접 시도를 네. 할 것인데 자, 박주호 선수
바깥 돌리기. 짧게. 아, 아 그러나 길게 빠졌어요. 어 계속 굴러갑니다. 그러나 힘이 약간은 아, 아 모자라네요. 운이 따라주지 않아요 저런 부분에서는. 자 좀 세포인트 조마조마하게 지금 넘겼어요. 마르티네스도 그렇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보장할 수 없는 세트네요. 자, 과연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마르티네스 바깥 돌리기 있습니다. 키스 플리가 밀어넣고 자 오늘 밀어넣고 지금 내려오는데 회전량이 회전 회전량이 쭉 앞쪽으로 빠졌어요. 또 한 번 놓칩니다. 아, 세포인트를 지금 세 번이나 놓치고 있는 마르티네스. 자, 아무래도 지금 키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조금 밀어가야 됐거든요. 네. 아. 갑자기 컨디션 난조가 찾아온 마르티네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약간 얼굴도 지금 상기되어 네. 있고. 마무리 지을 때 줘야 되는데. 자, 지금. 도이닝 연속공 타이 아 지금 옆돌리기가 찾아왔죠. 자 지금 짧은 형태로 옆돌리기 봤죠. 키스는 앞쪽 빠졌습니다. 찾아갑니다. 자. 쭉 타고 내리면서 득점 마무리. 아 정말 어려운 승부였는데요. 야, 결국에 이 세트를 잡아냅니다. 네. 아 마르티네스가 결정타를 터뜨리질 못했네요. 그렇죠. 지금 초반에 하이런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네. 너무 지금 공격에만 치중한 지금 시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해졌어요. 네, 바깥 돌리기 마르티네스 놓치고 옆 돌리기가 만들어졌고 놓치지 않는 박지호 선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15대 14 한 점 차였고요. 세트는 1대1로 갑니다.